이 쇼핑몰은 안녕하세요. 집에서 생을 키우는 초보생물 남자 초식남이에요.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도 쌀쌀하고 4월 초인데요. 저는 오랜만에 식물 쇼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닦아줘서 깨끗한 편이고 조금 더럽죠. 이거 마저 닦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쇼핑은 13만원 정도 했는데요. 그동안 사고 싶은 것들 마구 사봤어요. 꼬부리 호야는 3개나 샀거든요. 누가 보면 과거에 꼬부리 호야한테 맞은 줄 알겠어요. 예전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3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 키우는데 가격 얼마 안 하잖아요. 보험 몇 푼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아니면 후회하니까 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4개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식물은 립살리스 뽀빠이입니다. 립살리스 뽀빠이는 선인장 같은 식물인데요. 얘를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흙에 심으면 번식도 되고 노란색 꽃도 피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가격은 2만원대였고요. 호야 삼총사 파는 쇼핑몰에서 같이 팔길래 샀습니다. 꼬부리 호야는 꼬불꼬불한 호야인데 이건 바리에 가타라고 해서 끝에 하얀색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 녹색 무늬만 있는 식물도 있고 영어로는 호야 콤팩타라고 하는데요. 한 화분에 두 촉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꽃도 피고 색깔이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예전에 키워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식물을 다 합쳐가지고 심을 생각이에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죽기 전에 호야, 콤팩타, 바리아가타 이거 세 개 사서 한 화분에 뭉쳐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얘는 통나무에 심겨져 있는데 얘는 코코칩으로 분갈이가 된 화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숯에 싹이 자라고 있고 아주 생태계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립살리스는 흙 문제인지 식물 자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냄새가 납니다.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게 이 줄기만 안싱싱해요. 이 줄기 어떻게 해야 될까? 끊어버려야지. 줄기 끊어버렸다. 이게 안싱싱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오동통 해가지고 싱싱하고 좋네요. 옥시카르디움 바리아가타인데요. 이 식물은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죠. 옥시 라임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고 흰 무늬가 섞인 품종이에요. 지금 화분 안에 뿌리가 탈출했는데 이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뿌리도 얼마 안 들었을 거예요. 돌돌이 곰팝 돼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키운 다음에 다 번식해서 다시 한 포트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얘는 봉자 번식용으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개 식물이 한 세트인데요. 마란타, 레우코레우나, 빨간 마란타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수입이 안 됐던 레우코레우나 그린 버전인데 새순도 안 나오고 잎사귀가 빨간색은 없어요. 비교해 보시면은 빨간색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칼라데아 워스체이지라는 식물이고요. 얘는 새순이 조금 나왔지. 여기 얘가 새순이에요. 새순 나왔죠. 응애가 많기로 유명한 식물인데 예전에도 한번 유통된 적이 있었어요. 가격은 5,900원에 구매했고요. 예전에는 8,000원이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배송 취소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단소니 상태가 이래요. 이런 식물 받으면 기분 어때요? 이런 걸 돈 주고 샀나 싶겠죠. 배송 실패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환불받을 건 아니잖아요. 이 몬스테라는 아마 라니아타라는 품종으로 구매한 거일 텐데요. 얘가 라니아타인지 얘가 라니아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단소니든 라니아타든 오랜만에 키워보려고 했는데 상태를 보니 대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쇼핑몰은 무게관 세트인데요. 얘는 칼라데아 크테난테 그레이스타이고 아마그리스와 세토사를 합친 것 같죠. 얘는 아주 대형으로 자라는 품종이고요.
제가 커튼한테 루베르시아나를 이 정도 모종? 이것보다 작은 모종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혹시 그레이스타도 저렇게 쉽게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요즘 식물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는데 그레이스타가 잎이 커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네, 스트로만테라는 식물인데 칼라데아 종류예요. 스트로만테 속으로 따로 나뉘는데 잎사귀 뒷면이 너무 환상적이죠. 조화 같죠. 예전에도 소품이 한 3-4천원에 유통되긴 했는데 중품이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식물은 뭐 오래 키우거나 크게 키우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관상하는 용도로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잎이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키우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지금은 온실에서 바로 나와서 따끈따끈하니 아주 싱싱하고 좋은데 관상 몇 번 하다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 식물을 구매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아끼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다 사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이런 거. 그냥 봉사했다고 생각하거나 뭐 커피를 샀는데 쏟아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식물 쇼핑하게 되었고요. 제가 24년도 처음으로 구매한 식물이 아마릴리스잖아요. 지금 아마릴리스 근황도 전해드리고 지금 저희 집 식물 이렇게 아마릴리스 체리님프 꽃대 올라왔고요. 엘바스도 꽃대 올라왔고 셀리카도 아래쪽에 꽃대 올라왔고 댄싱퀸도 꽃대 올라왔고 마를린이라는 흰색 겹꽃은요 꽃대가 안 올라오고 잎사귀가 타고 잎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릴리스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블랙 금전수는 새순이 벌써 이렇게 나왔죠. 새순은 초록색이고요. 이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잎사귀도 매우 크고 잘 자라는 품종. 금전수 강한 빛에서 키우면 좋아요. 그리고 아글레오네마 실버킹이 줄기가 썩어서 햇빛 쪽으로 옮겨놨어요. 원래 저기 안쪽에 있었고요. 가습기 오늘 비 오니까 꺼야겠죠. 아까 켜줬는데 끄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식물 등이고요. 베고니아 마큘라타 너무 크죠. 저녁에 보면은 여기 잎사귀가 빨갛고 초록색이어서 굉장히 좋고요. 새순도 계속 나오고 너무 잘 자라고 예쁜 식물이에요. 그래서 색상이 너무 환상적이다. 저녁에 보면 더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그리고 위쪽에는 페페로미아 호프가 있고요. 이거 뒤쪽으로 다 돌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예뻐요. 우선은 잘 자라라고 햇빛 쪽으로 옮겨놨고 뭐 커피컵에 저면관수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밀리언아트도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 크텐한테 세토사 칼라데아 세토사 있고요. 클라리네비움 아르지리우스. 상태가 오늘 저녁인데 좋네요. 아르지리우스 이렇게 키우기 어렵죠. 그리고 실버킹 번식한 거 무니안스라이움 요즘 만원대에 판매되더라고요. 무니스파티필름 아마그리스 톤그레이 여기 호야 마틸다 호야 오보바타 동글동글 예쁜 식물. 세토사는 저녁에 위로 올라갑니다. 핑크색, 연두색, 파스텔 색감의 밀크 컴패티 아직도 생존 중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브롤막 씨아이 있고요. 스킨답서스 잔챙이, 뭐 기타 잔챙이, 베고니아. 너무 예쁘다. 벤이고. 잎사귀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핑크 프린세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요. 뭐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랩을 칭칭 감아놨어요. 쾌지나 칭칭 난애가 아니라 랩을 칭칭 감았어요. 얘도 뭐 죽지는 않고 알아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식물 보면 대견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스노우캡 베고니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렵네. 여기 스노우캡 있죠. 뿌리 조금 해서 끊어진 거는 여기 15토분에다가 네. 뿌리가 진짜 한 세 가닥 있던 거를 심었는데 생존 중이고 베고니아 그렇게 생존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때 가지치기 하다가 끊어진 베고니아. 와! 어떡해! 큰일 났다! 외목대 성공했습니다. 새 생장점 나왔고요. 돈밀러도 줄기 잘랐는데
줄기 잘랐죠. 옆에서 이렇게 새순 나와서 외목대에 성공했습니다. 줄기가 굉장히 두꺼운 개체예요. 그리고 본체도 잘랐는데 새 생장점 옆에서 돋아나고 있습니다. 몇번더 가지치기 하면 외목대 되겠죠? 그래서 외목대 베고니아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수박 페페 짱 박아놓은 거는 뭐 알게 모르게 자기가 알아서 새순 나고 살고 있고요. 이 수채화 고무나무 잎사귀 너무 크죠? 껍딱 벗겨줄까요? 아니다, 아직 벗길 때 아닌데. 그리고 루비 고무나무 드디어 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이제 잘라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루비 고무나무가 천장 다 버렸다.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고무나무 같은 것도 키울 때도 천장 닿으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결국 다 버렸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그 형태가 잡힙니다. 그리고 엔젤스킨 답사스는 똑같은 무늬가 하나도 없죠. 너무 재밌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실버 메탈 있고요. 실버 메탈은 색감이 이렇게 생겼어요. 반짝반짝하죠? 토끼 귀고요. 아주 귀여운 식물이죠. 멋있는 식물. 새순 나왔고 여기에 꽃도 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잔챙이 그린 마란타 저녁이라고 그래도 마란타라고 자기도 위로 올라갔네요. 코브라 아비스, 오레우스, 곰밀러 물꽂이. 이게 번식한 거 보세요. 뿌리 보세요. 다음에 심어줘야겠죠? 대충 이렇게 하다가 버려버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화분에 심어줘야겠습니다. 흙도 사놨어요. 지금 수경재배 세트들 너무 싱싱하죠? 잎사귀 봐봐요. 너무 싱싱하죠? 세부블루가 반짝거린다니까요. 저 처음 알았잖아요. 세부블루 반짝거리는지. 늘저 햇빛 강한 데 있어서 몰랐는데 세부블루가 반짝반짝거린. 무광이에요, 무광. 반짝거려. 너무 멋있죠? 무늬 스파티 필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해 쪽으로 옮겨주면 더잘 자랄 텐데, 더 커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기가 딱입니다. 그리고 스킨답서스도 있는 듯 없는 듯잘 자라고요. 제가 여기다가 쌀뜨물 최근에 많이 줬는데, 뭐 썩지는 않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늬 싱고니움도 새순 내주고 생존은 하는데요. 조만간 해체 예정입니다. 왜냐면 모스포를 써야 하기도 하고, 이게 좀 제가 많이 참아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해체해야겠습니다. 혹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봄마다 이 공간으로 옮겨주고 있어요. 그럼 좀 이따 가지런히 햇빛 방향으로 수영 잡힐 거거든요. 너무 예쁜 식물이죠. 지금은 좀 지저분해요. 왜냐면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격렬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잔챙이 스킨답서스 화분 뭐 이렇게 잘 자라버렸네요. 스킨답서스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색깔도 이쁘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스킨답서스가 몰래 숨어있다. 숨은 그림 찾기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바로 알아채실 거예요. 얘는 스킨답서스, 얘는 옥시. 그래서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오래 키우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초식남의 거실 정원 근황을 설명해 드렸고요. 아, 여기에 루베르시아나 번식한 거 있는데요. 지금 뿌리 조금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뿌리. 그러니까 루베르시아나도 대충 잘라서 놓으면 번식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두유 드시고 여기다 꽂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식물 번식 너무 쉽죠? 아, 그리고 이제 제 방으로 넘어왔는데요. 역시 여기도 세브블루가 있고요. 잎사귀가 많이 손상됐어요. 그리고 제가 물티슈로 최근에 다 닦아줬고요. 새 잎사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칸 잔챙이도 괜찮고, 여기 마틸다 잔챙이, 그리고 미칸도 제가 돌돌이로 최근에 다시 다 묶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못 날이지만 좀 있으면 여기 새순 보니까 뭐잘 나올 것 같습니다. 산세베리아 잔챙이, 여기에는 수태싹, 그리고 글로리우스 잔챙이도 여기 자라고 있네요.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새싹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묶어줬어요. 좀 이렇게 모스폴에 꽉 묶여야 애들이 잘 자라요. 헐렁하게 묶으면 안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스킨답서스 있고요. 오늘 산 식물들은 조만간 분갈이 해줄 거고요.
끝엔한테 루베르시아나 저녁에 얘가 움직여요. 끝엔한테 칼라데아들이 잎사귀가 솟잖아요. 컴퓨터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얘네가 톡톡하면서 움직여요. 잎사귀가 솟으면서요. 그리고 이 몬스테라랑 또 저기도 세브블루가 눈에 띄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린다니까요. 너무 재밌죠. 나저 몰랐잖아요. 반짝거리는지. 근데 여기 빛이 없는 공간에 놔둔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몰래 여기서 한 줄기가 이렇게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여기로 올라와서 또 스킨다우스 잎사귀가 또 커진 거예요. 저 사실 걱정했잖아요. 잎사귀 이렇게 막 없어지고 구멍나고 막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좀 기형 있죠. 그래서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하고 속으로 내심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순을 몰래 탔다. 고등분 같은 애죠. 몰래 타버린 거야. 제가 타라고 한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애들도 몰래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지? 여기 비닐에 갇혀가지고 몸부림치는 애가 있는데, 아, 얘도 좀 뚫어줘야겠다, 지금. 아, 얘가 몸부림을 치고 있네. 비닐에 갇혀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속으로 박혀버렸네. 이거 무슨 일이야? 비닐을 좀 뜯어주면은 얘가 살것 같은데. 아, 내가 얘네 성장을 막아버렸네. 이 비닐이로. 아, 제가 도와줄게요, 식물을. 비닐을 좀 뜯어줬어요. 근데 여기로 나올래? 아이, 근데 너무 깊게 박혀버렸는데, 아우, 못 나오겠다. 어쩔 수 없다. 너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나중에 뿌리를 파고 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할 거고, 이렇게 작은 잔챙이들이 올라타가지고, 줄기, 괴물 같은 그 줄기 여기 나오죠. 얘네들이 스킨답사스예요. 이상한 스킨 아니고 일반 스킨답사스입니다. 줄기가 이렇게 괴물처럼 굵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몰래몰래 몰래 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잎사귀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얘는 무늬 몬스테라. 색깔도 적절하게 예쁘게 있고요. 이런 잎사귀 있죠? 관상 좀 방해한다. 이거 몇 번째 잎사귀죠? 거의 첫 번째 잎사귀죠? 이거 잘라버리면 돼요, 사실. 필요 없으면요. 그리고 얘는 플로리다 고스트인데, 여기서 생각보다 햇살이 되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게 거실 못지않게 햇빛을 위쪽에서 받고 있고요. 노란잎 어디 갔니? 노란잎은 없고, 새순이 지금 연두색으로 나오죠. 이러다가 플로리다 뷰티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플로리다 고스트가 이렇게 하얀 잎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아르지리우스가 새순 내버렸네? 제가 아르지리우스 여기다 하나 냈잖아요. 실버리안이네. 아르지리우스가 아니야. 실버리안이네요. 이거 뭔 실버리안이야? 아르지리우스야? 이거 실버리안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아닌가? 아르지리우스인가 보네요.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충 할게요. 그냥 픽투스라고 할게요. 이 픽투스 잔챙이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또 내려왔다가 난리 피는데, 제가 최근에 한 짓이라고는 쌀뜨물을 좀 줬어요. 근데 쌀뜨물이 썩은 내가 좀 나요. 이 안에서 좀 부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또 새순 나오네? 어쨌든 뭐 영양소를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픽투스 이렇게 키우기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다. 아, 그리고 물은 어떻게 주냐면요. 여기 이렇게 우선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미칸도 원래 벌레가 엄청 많았는데 잎사귀 상태 보니까 살아있죠. 색감도 좋죠. 와, 그래도 너무 만족스럽네요. 제자리 딱 찾았죠. 저이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글로리오스들도 안에서 다잘 자라고 있고, 저번에 코뿔소곤법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물 주고, 새순들 계속 나오고, 여기 새 잎사귀 보세요. 너무 재밌죠. 그냥 식물 키울 때 재밌는 게, 이렇게 새순 낼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아끼지 말고, 이거를 새순 내려고 키우는 거예요. 새순이 나에게 보상이다. 그리고 코뿔소곤법 해가지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시간 나면은 이런 거 껍딱 벗겨주시고요. 일부러 벗기면 안 돼요. 이 새순 근처에 거 껍딱 벗기면 안 되고요. 또 이게 독성이 있어요.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의도한 대로 얘네들이 코뿔소곤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잎사귀가 늘어지고 있죠. 이거 너무 좋다. 아, 근데 이제 기싸움하죠. 얘네 둘이.
공간이 적으니까 플로리다 고스트하고 글로리오스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방법은 양보예요. 이렇게 양보를 하라고 좀 당겨주면은 좀 돌려주면은 공간이 좀 나왔죠. 그리고 글로리오스도 양보하면서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나중에 이 식물들 잘 자라면은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